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전쟁 관련된 총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 총은 1945년도에 스프링필드에서 만든 M1 계란대입니다. 이 총은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에 사용된 총이고요. 예, 아마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 무기고에서 스페어로 갖고 있다가요, 2000년대 미국에 다시 역수출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총입니다. 예, 이 총은 제가 좀 특별히 아끼는 총이고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부산 46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 넘버는 37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아마 이거는 번호 같은 거는 부산 무기고에서 어떤 넘버링에서 스페어하는 파트 같아요. 그런 총입니다. 예, 이 총은 예, 그래서 이 총을 한번 한국 전쟁하고 좀 특비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 총을 한번 분해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예, 트리거 가드 보면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다 이런 뭐 스크류드라이버 같은 거 같고요. 뒤로 풀 하면서 올려주면 됩니다. 빠졌죠? 그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을 꺼내면 되거든요. 예, 이 부분을 뺐고요. 예, 우드 스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퍼레이링 라드를 빼면 되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좀 들어주면 되거든요. 클리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거 파트를 한번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앞부분 있죠? 이 앞부분이 보시면은 이 아래쪽하고 걸려야 되고 아래쪽 언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언더로 들어가면은 여기가 이렇게 릴리즈 바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래로 들어가야 되고. 일단 이렇게 생긴 파트를 끼고요. 끼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파트요. 파트를 집어넣어서 집어넣는가 동시에 예, 매거진 플레이트는 여기가 홈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집어넣으면서 구멍을 맞춰야 되거든요. 또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예, 잡고 있으면서 앞부분을 다시 맞춰줍니다. 일단 됐고요. 핀을 집어넣기 위해서 가이드를 시킬게요. 예, 이렇게 조립이 되거든요. 예, 가겠습니다. 오리지널 핀을 넣고요. 방향이 있거든요. 한쪽은 큰 데서 좁은 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살살 넣으면서
예, 들어갔으니까 메가줌 파트가 조립이 끝나고요. 일단 볼트를 집어넣겠습니다. 네, 볼트는 요 부분이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 부분이 요 홈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먼저 뒤에 부분을 집어넣고요. 이렇게 하고 앞으로 좀 숙인 다음에 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볼트 부분을 안쪽으로 집어넣고 예, 확인이요. 뒤에까지 잘 갔네요. 알겠습니다. 어퍼 가드를 깨야 되네요. 이거 먼저 끼겠습니다. 피자 끼고요. 그 다음에 가스 튜브를 끼고요. 가스 튜브는 밑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갔고요. 예, 앞에 가스 튜브 가이드 하는 게 있죠. 이거 뭐 트레이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예, 확실한 건 이걸 조금 빼고요. 가스 튜브를 집어넣고요. 가스 튜브 락을 시키겠습니다. 앞에가 가스 튜브거든요. 네, 잘 보겠습니다. 이제 가이드라이드를 오퍼레이팅 라드를 끼면 되고요. 처음에 여기부터 이 가운데 부분부터 이렇게 들어가고요. 살살 밀어서 집어넣고요. 예,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으로 여기가 걸렸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턴을 해주거든요. 턴을 해주면서 또 앞으로 밀어주고요. 살살 해서 밀어줍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뒷부분을 좀 이렇게 들어주면서요. 들어가는 포지션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예, 이 부분이요. 예,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오퍼레이팅 라드가 이쪽 있죠. 이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립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리코일 스프링이 들어가겠습니다. 리코일 스프링은 요 플랫한 부분이 타겟이거든요. 예, 스프링을 앞으로 좀, 오퍼레이팅 라드를 앞으로 밀어준 상태에서 스프링을 집어넣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 부분이 이쪽 걸린 다음에 훅업이 되거든요. 살살 밀면서요. 예, 조립이 됐습니다. 예, M1 게런드 같은 경우는 매거진을 다 집어넣었을 때 예, 볼트가 차징 핸들이 자동으로 앞으로 가거든요. 요 부분에서 잡고 있습니다. 동작 구조를 잠깐 보면은 매거진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예, 이게 내려가면서 요 부분을 이렇게 놓쳐줍니다. 그러면서 라드가 그냥 앞으로 차거든요. 이렇게요. 예, 게런드 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매거진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 홀드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손가락이 있으면 손가락이 그냥 다쳐버리거든요. 그걸 게런드 덤이라고 합니다. 예, 조립이 우드스탁을 집어넣겠습니다. 예, 처음에 이 앞부분이 여기 걸려야 되거든요. 집어넣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집어넣겠습니다. 이쪽 들어가는 홈이 있습니다. 포인트가요. 근데 요 나온 부분이 있죠. 여기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안 들어가거든요. 이걸 세워주면은 이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 들어가고요. 또 들어갔죠. 여긴 홈이 있는데요. 뒤로 좀 당겨주면서 밀어주거든요. 예, 들어갔습니다. 다 조립이 끝났습니다. 테스트요. 발사. 발사. 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발사. 발사. 예, 안전은 여기 있고요. 안전. 안전. 발사. M1 게랄드 같은 경우는 현재 나오는 커미셜 36 에미션을 쓰기 수가 없거든요. 요즘 나오는 건 일단 프레쉬 압력이 커갖고요. 이 M1 게랄드한테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M1 게랄드용 전용 총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그랬던가요?